오늘 나누는 내용들은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이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좀이큰 덩어리로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을 제가 읽을 때에 짐짓 죄를 범한 적할때이 짐짓 죄를 범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짐짓 죄를 범한 적할때 짐짓이라고 하는 단어는 짐짓이라고 지금 한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deliberately, 그러니까 고의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 원어가 짐짓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예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적, 이런 뜻인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짐짓 죄를 범한 것이 어떤 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하는 말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짐짓 죄가 어떤 죄인지 종류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복음으로 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들었는데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크리스찬이 아닌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히브리스가 지금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자,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결국은 크리스찬들이 아니죠. 지금 현재 크리스찬이 아닌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범한다고 했을 때이 고의적인 죄는 무슨 죄가 되냐면, 첫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있는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게 되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짐짓 죄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고서 자기 자신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자를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핍박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굉장히 핍박하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인들이 크리스천들 핍박하는 것보다 유대인들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것이 더 심했죠. 초대교회 초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계속 죄를 짓는 것은 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죄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 짐짓, 고의적으로,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분명히 받아들일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해석보다는 저는 전체적인 지금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러한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에 대한 그 이야기라기보다는, 복음을 받아들이고도 계속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로 좀 해석이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하니까, 마치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복음의 진리를 듣고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해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전히.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은 이러한데, 지금 받은 후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물론 이 헬라어가 받았다라고 하는 헬라어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람바노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받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테이크입니다. 테이크. 내가 가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테이크라고는 뜻으로 영어로 번역이 되고 헬라어가 이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고 acquire입니다. acquire. 획득하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acquire,
획득했으니까 내가 받은 것이 되죠. 예, 그런 맥락에서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receive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 람반어로 하는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받은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경우가 하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내가 지금 소유한 경우예요. take 한 경우, acquire 한 경우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 듣고서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아는 지식을 받았다, 아는 지식을 듣기만 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제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경우라면 만약에 복음의 진리를 듣고서도 예수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려면 그냥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돼요. 들었다고 하는 동사.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hear. 그냥 들었다고 하는 걸 쓰면 되는데 굳이 람반어로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다는 얘기는 내가 소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유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acquire 바로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를 아는 지식, 즉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짐짓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저는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두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이고도 계속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이 계속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21장 20절에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짐작해 볼수 있는 게 사도행전 21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 여기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지금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권면하는가 하면 바울이 지금 소아시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 율법은 폐한 것이야. 율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가 유대인 크리스천들 사회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바울이 많이 오게 되면 해를 가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들아, 네가 이러이러한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너를 해하려고 하니까 네가 그냥 내 성전에 가서 유대 율법의 의식을 좀 행해. 그래서 네가 율법을 뭐 이거 폐한다든지 율법을 뭐 무시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네가 율법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을 좀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보여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왜 하냐면 여기에 보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이죠. 유대인 크리스찬 중에 수만 명이 율법의 열성을 가졌어요, 여전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외우고 또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나왔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도 여전히 옛 모습, 옛 유대인 율법에 의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숫자가 얼마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수만 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구성원들의 상당수가 유대인 크리스찬들인데 그게 수만 명이 여전히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도 계속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가 무엇에 해당하냐면 유대 율법주의를 계속 주장하고 행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이제 죄를 짓는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유대율법주의적인 그 행위들을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 초대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황제 숭배입니다. 황제 숭배를 이제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물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죠. 하지 않지만 그 협박이나 굴복에 또 두려워서 일부는 또 거기에 굴복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죠? 이제 그런 것과 같이 그리고 황제 숭배를 이제 우상 숭배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제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도 생겨나게 되었고 물론 유대인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일반 헬라인 크리스천 중에서도 그런 이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가 이제 우리의 서신서에도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크게 유대 율법주의를 계속 주장하는 것.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옛 모습,
옛 모습,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유대인으로 살아가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황제 숭배와 연관이 된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이 짐짓 죄를 범한 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그냥 내가 유대율법을 계속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아마 그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26절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고의로 계속 죄를 범하는 것.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계속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해석에 훨씬 공감이 가고, 그것이 맞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받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를 지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과 대적을 태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맹렬한 불을 기다린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20장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계시록 20장 15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불못에 던져지더라. 결국은 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결국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왜첫 번째처럼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신학자들이나 또 우리 목회자들이 해석을 하느냐 하면, 성도가 되었는데 지금 두 번째 해석하게 되면 계속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사라지고 불못에 던져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 장로교 신앙에서는 한번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장로교 신앙인데, 지금 만약 이것을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를 성도로 해석해버리게 되면 거기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매칭이 서로 안 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접근이 아마 맞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좀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할 때, 이 맹렬하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질투의 화신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렬하다고 하는 것이 질투에 의해서, 내가 질투에 의해서 지금 막 이렇게 맹렬한 그런 표현을 쓰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발음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젤로스예요. 젤로스. 그러니까 영어랑 비슷하죠. 젤러스라고.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 자체가 젤로스예요. 그러니까 이 질투를 나타내는 그러한 맹렬함이에요. 그래서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제 십계명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바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시록 20장 15절에 있는 바로 영원한 불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은 지금 우리가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범하는 것, 그러한 케이스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시고 뒤에 나오는 28절과 29절을 한번 읽을 때, 28절과 29절, 특별히 29절에서는 이러한 맹렬한 불에 던져지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구인지를 동사에 연연해서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8절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28절에 나오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신명기 17장 6절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율법에 의해서 사람을 징벌할 때, 특히 이제 사형에 처하거나 이런 거할 때,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설명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6절입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저 사람을 살인해서. 그러면 살인한 자는 죽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율법에. 그러면 그 증인이 목격한 사람이 한 사람일 경우에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 살인자를. 그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 율법에서 어떻게 하냐면 목격자가 두명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두명 이상이 살인한 것을 목격해야만 그 사람의 살인죄가 인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한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매월 그 유대력으로 우리로 말하면 음력이죠. 음력 1일이 되게 되면 초생달이 뜨잖아요. 달이 기울었다가 캄캄한 금음이었다가 다시 초생달이 뜨잖아요. 근데 초생달이 뜨게 되면 유대력으로 새로운 새 달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새 달의 1일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새 달의 1일을 증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가장 먼저 유대인들 중에 가장 먼저 초생달이 뜬 것을 보고 대제사장에 쫓아와서 아, 지금 초생달이 떴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두 명이 와서 보고를 해야 돼요. 초생달이, 야, 저거 초생달이야. 라고 두 사람이 하게 되면 그때부터가 이제 새달 1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유대 풍습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말만 듣고는 결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모세법을 폐한 자도 두세 명, 두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 그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 세 가지입니다. 처음에 짓밟고, 짓밟고에다 1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짓밟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여기고가 두 번째입니다. 여기고, 세 번째가 욕되게 한다고 하는.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한 짓밟고, 여기고, 욕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동사가 아니고 전부가 뭐냐면 분사예요, 분사. 그러니까 동사의 명사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세 개의 분사가 무엇을 수식하는가 하면 뒤에 나오는 하는 자라고 할때 자, 사람, 단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짓밟고 여기고 욕되게 하는 한 사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라고 하는 것이 단수 남성 주격 관사이기 때문에 한 명을 말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지은 죄가 무엇인가 하면 지은 죄가 이세 가지 경우에 다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고, 그리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행위예요. 지금 지은 죄가. 그 지은 죄가 무슨 죄입니까? 짐짓죄. 이 짐짓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세 가지에 다 해당한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해당하는, 욕되게 하는 자, 단수, 명사에 지금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짐짓죄에다가 동그라미를 쳐 놓으시고 짐짓죄에 동그라미를 쳐 놓으시고 화살표로 이렇게 짓밟고 여기고 욕되게 화살표 세 개를 쭉 그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짓밟고 여기고 욕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짐짓죄예요. 고의적으로 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 기자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인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율법적 행위를 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거의 배교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야. 즉 예수님을 의미 없게 만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유대 율법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유대 율법을 버리고 새로운 삶.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옛 모습을 완전히 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옛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부활하신 이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선물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의 성령을 은혜로우신 성령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욕되게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지금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르게 해석하면 지금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협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교하고서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협박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배교하는 행위가 되겠죠. 그러한 것들도 바로 방금 나눈 짓밟고 여기고 욕되게 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키라고 지금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만약에 성령을 욕되게 하면서까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세 가지 일에 해당한다는 것이 되겠죠. 바로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너희가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 경우, 두 번째는 계속 유대 율법주의를 행하는 거겠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자꾸 유대교와 연관이 있는 것이죠. 이세 가지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너희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는 것이에요. 예전에
율법에 의한 형벌은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만 이 형벌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단순한 죽임이 아니에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생각하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이겠습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겠죠. 유대인 크리스찬들아, 너희가 아무리 너희 동족들이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해도 절대로 돌아가면 안 돼. 왜? 그게 만약에 너희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거는 예수님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 십자가의 피를 헛되게 하는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일이야. 그리고 그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한다고 배교하고 그렇게 된다라면 너희들은 단순히 옛날에 율법을 어겨서 죽임을 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뭐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이 26절부터 31절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바로 이러한 배경으로 뒤에 나오는 30절과 31절을 읽게 되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결국 무엇인가 하면 26절부터 31절까지의 제목을 제가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가 지금 30절과 31절에 나옵니다. 3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자, 지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방금 이야기한 바로 29절에 나와 있는 이세 가지. 예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언약의 피를 무시하고 성령을 지금 욕되게 하는 이러한 행위는 결국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바로 원수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자, 유대인 크리스천들아 잘 들어봐. 너희도 잘 알지 않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이야기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32장 3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신명기 32장 35절.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여호와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하나님은 원수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랬는데 너희가 만약에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너희는 내 원수가 되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원수를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 배교하고 돌아가는 것만 보게 되면 아 당연한 말씀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짐짓 이 지은 죄가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계속 유대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수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자, 만약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적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해지겠죠. 자, 이 메커니즘을 보세요. 유대율법주의.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이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질 않아요.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유대인 크리스찬이 유대율법주의의 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은 얘기죠. 결국 같은 얘기죠. 유대인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들이고 나서도 여전히 유대 율법주의의 열성을 가지고 유대 율법주의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변화된 삶이 아니죠. 그냥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는 복음을 전한다고 할 정도로 바울 사도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때이 세대는 어떤 세대겠습니까? 바로 로마 제국 시대예요. 또 그리고 뭐예요? 유대교가 굉장히 강하게 유대율법주의를 주장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게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는 유대율법주의를 버리고 이야기겠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우리가
죄인에서 크리스천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술로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말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날마다 문제에 부닥치게 되잖아요. 문제를 만나게 되죠. 문제를 만났을 때그 해결하는 방법도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해결하는 방법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해결하는 방법은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바뀌는 것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들, 새롭게 거듭난 자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이나 기준, 세상의 논리를 버리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을 모든 일을 대하고 처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삶이에요.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적으로 생각하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장로교 신앙에서는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자들은 뭐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히브리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너희가 살아계신 31절에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거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과 동시에 또 어떤 분이세요?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에요. 즉 심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 그래서 절대적으로 유대인 크리스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더 강력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좀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변화된 삶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우리가 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이 왜 무서운가 하면 그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신명기 32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6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무엇하신다고요? 신명기 32장 36절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자, 한글 번역은 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저지 심판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도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으십니다.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라고 지금 히브리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2절부터 35절까지는, 자, 이러한 배경을 이제 성도들에게 이걸 뭐라 그러죠? 주지시키는 것이죠. 환기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반드시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절대로 배교하면 안 돼. 라고 해놓고 이제는 조금 뉘앙스를 반전시킵니다. 히브리 기자가. 32절부터 35절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끝까지 잘 견뎌.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잘 이겨내고 나면, 유대인들의 핍박을 잘 이겨내고 나면 너희들이 얻게 될 상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32절부터 35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2절부터 35절까지의 제목을 고난의 큰 싸움을 이겨낸 결과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이겨낸 결과. 자, 32절부터 34절입니다. 과연 고난의 큰 싸움을 이겨낸 결과는 무엇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자,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빛을 받은 후에라고 하는 빛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빛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왜 히브리 기자는 지금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너희가 전에 이미 전날에 빛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빛을 받았다는 표현. 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성도란 얘기죠. 빛의 아들이에요. 성도를 빛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해요. 그래서 빛을 받은 후에 성도들을 표현해서 너희가 빛을 받았다. 그리고 성도가 되고 나서 너희가 얼마나 참 많은 고난을 받았느냐,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느냐, 그것을 너희가 지금까지 이겨낸 것을 생각해라. 그런데 지금까지 잘 견뎌냈는데 너희가 또 지금 와서 고난을 다 이겨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또다시 만약에 배교하고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그건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이전 날에 이겨낸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큰 싸움 할때 여기 고난의 큰 싸움은 무엇인지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이 바로 첫 번째 나와 있는 33절에 나와 있는 비방과 환란으로 사람에게 뭐가 된 것이에요? 구경거리가 된 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이게 첫 번째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그 구경거리가 되고 33절 후반부입니다.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구경거리가 된 자들과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귀는 자가 되었다는 건 표현을 한글 번역에는 사귀는 자가 되었다고 했는데 같은 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같은 편이. 그러니까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의 구경거리,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한글 성경에는 좀 점잖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실제 제 표현은. 그래서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그때에 지금 그렇죠. 성도들도 그들과 함께 같은 거기에 부류에 속해 있었다.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33절과 34절은 이 헬라어 구조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이렇게 순서대로 열거된 것이 아니고 이 유대 문학의 기법 중에 카이어즘이라고 하는 이 기법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서로 대칭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가지의 사실이 열거되어 있다고 한다면 중간에 있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서로 연관이 있는 것이고 첫 번째와 네 번째. 그러니까 이 관로를 쳐나가는 것이에요. 가장 중간에 있는 내용과 가장 중간에 있는 내용에서 왼쪽, 오른쪽, 양쪽에 있는 것이 서로 비슷한데요. 또그 한꺼풀 밖에 있는 양쪽에 있는 것이 서로 비슷한데요. 이렇게 대칭되는 것. 중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양쪽으로 가면서 서로 대칭되는 내용들을 카이어즘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 문학의 굉장히 대표적인 기법입니다. 그것이 적용된 것이 지금 33절, 34절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 비방과 환란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것, 그리고 구경거리가 된 자들과 함께한 것,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인데, 그래서 세 번째 나온 것은 바로 34절에 갇힌 자를 동정한 것이에요. 자, 갇힌 자를 동정한 것과 조롱거리가 된 자들과 함께 해준 것, 사귀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조롱거리가 된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 형편에 있는 자들과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그런 자들과 함께 했다는 것은 결국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했다. 같은 얘기죠, 사실. 갇힌 자를, 왜냐하면 핍박받는 자들이 지금 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얘기잖아요. 갇힌 자를 동정했다는 얘기는.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34절 앞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34절 앞에 접속사가 어떤 접속사가 있냐면 God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for, 한글로 번역하게 되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방과 환란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왜냐하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사귀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귀는 자가 되었다는 것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한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이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난의 큰 싸움에 해당하는 내용은 세 가지가 돼요. 첫 번째 비방과 환란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 두 번째는 구경거리가 된 자들과 함께한 것, 그리고 세 번째가 34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소유를 뺏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34절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귀는 자와 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난의 큰 싸움은 세 가지입니다. 비방과 환란으로 조롱거리가 된 것, 조롱거리가 된 자들과 함께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소유를 빼앗긴 것이에요.
자, 그리고 소유를 뺏긴 것, 고난의, 이러한 고난의 큰 싸움, 세 가지의 큰 싸움을 기쁘게 당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에요? 34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기쁘게 당한 것은, 것은이니까 뭐예요? 이것이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받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고난과 환난을 기쁘게 이겨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곧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기쁘게 당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영구한 소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구한 소유는 영구한 소유 옆에다가 낫고 영구한 소유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 설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진 다음 뒤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무엇을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결국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예요. 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한시적인 것이지만 하늘에 있는 본향, 하늘에 있는 고향, 하늘에 있는 나라, 즉 하늘나라예요. 결국은 본향의 컨츄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럼 하늘나라가 바로 무엇이에요? 이 하늘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영원한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하늘나라에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환난을 이겨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5절입니다. 그러므로니까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32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어려운 힘든 고난과 큰 싸움을 이겨낸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겨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서 큰 상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이자 바로 더 나은 본향이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자,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은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담대함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 무엇이 있냐면 전관사가 있습니다. 전관사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히브리서 10장 앞에 이 담대함에 관한 이야기가 한번 나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내용을 지명해서 하는 때 전관사를 붙이기 때문에 바로 그 담대함, 그러니까 담대함인데 이 담대함을 나타내는 헬라어와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 있냐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동일한 헬라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파레시안이라고 하는 거 제가 10장 19절 읽을 때 무엇인지 한번 표시를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무엇이겠습니까? 담대함은 담력이죠, 담력. 동일한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력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원래 죽임을 당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도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가 용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즉 하나님께 갈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죠. 너희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돼. 하나님을 만나도 안 죽어. 너희는 이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어. 영원히. 그러니까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아니라 큰 상이 무엇이에요? 더 나은 뭐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그러한 상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36절부터 39절. 저는 제목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36절, 37절입니다. 인내가 왜 필요한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10장 36절에도 한글 번역에는 없지만 접속사가 있습니다. 바로 God이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35절에 너에게 담대함을 버리지 마. 큰 상을 얻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잘 이겨내라. 이겨내라 하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고난의 큰 싸움을 끝까지 인내로 지켜라. 그래서 인내가 필요함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0장 36절에 헬라어 원문에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뭔가 하면 인내예요. 헬라어는 우리나라나 영어처럼 어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근데 헬라어는 간다 학교에 나는 학교에 간다 나는 간다 아무렇게나 이야기해도 돼요, 헬라어는. 근데 헬라어는 어순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강조를 나타내고 싶은,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문장에 나는 학교에 간다를, 학교를 강조하고 싶으면 학교에 나는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간다를 강조하고 싶으면 간다 나는 학교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학교에 가는 주체가 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면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처음 나온 단어가 바로 뭐냐면 인내예요, 헬라어가. 그리고 결국은 이 36절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강조되는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인내예요. 인내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인내가 왜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가 끝까지 고난을 잘 담대함으로 이겨내면 무엇을 한다고요? 큰 상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약속하신 것. 그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35절에 나와 있는 큰 상이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39절에 보게 되면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약속하신 것 동그라미를 쳐서 뒤에 39절에 영혼 구원에다 화살표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큰 상에도 화살표를 하세요. 두 군데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약속하신 것은 큰 상이자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11장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더 나은 본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즉 영혼 구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왜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이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인내 조금만 참아.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왜? 예수님이 지금 금방 오셔.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참아.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37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오실 이는 누구입니까?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지금 얼마 동안 지체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의 달력으로는 지금 2000년 동안 지체하고 계시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언제까지 지체하실까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지체하시는지는 지체하지 아니하실, 지체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언제까지 지체하신가 하면 계시록 10장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6절과 7절에 언제까지 지체하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6절입니다. 10장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동일한 표현이죠.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언제까지?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 비밀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실이죠. 오실리가 오시는 것. 바로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지체하셔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까지.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 불 때까지 지체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잠시 잠깐 하면 몇 시간이나 며칠 몇 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알지 못하죠. 뭐 내일이라도 당장 일곱째 나팔에 불 수도 있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오실 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시는 데는 언제까지인가 하면 일곱째 나팔 불 때까지 지체하십니다. 바로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38절과 39절입니다. 38절을 읽을 때 아주 38절에 우리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하박국 2장 4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먼저 읽는 이유는 이 하박국 2장 4절과 히브리서 10장 38절이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 있는데, 다른 내용 하면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히브리서 10장 38절이 원본과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표현은 신약에서 세번 인용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 10장 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는 하박국 2장 4절과 동일하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원문과 동일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히브리 기자만 이것을 약간 바꾸어서 인용을 했습니다. 자, 무엇이 바뀌었는지 한번 여러분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38절 앞에는 가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대라고 하는 접속사는 원래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역접 접속사인데 여기에서는 그러나의 뜻이 아니고 순접 나우란 뜻입니다. 그래서 36절, 37절에 얘기한 것처럼 속히 지금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여기서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하박국 2장 4절과 무엇이 다릅니까? 나의가 들어가 있죠. 이게 표현이 다릅니다. 이게 지금 누가 이야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성도들을 나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나의 의인입니까?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 주셨기 때문에 나의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긴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말한 뒤로 물러간다는 뜻은 우리 NIV 성경을 보시게 되면 shrink back이라고 썼는데 shrink back이라는 표현은 제가 보니까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그 표현보다는 KJV 번역이 더좀 정확한 것 같습니다. KJV 번역에 보면 drawback이에요. drawback은 뭐 한다는 뜻입니까? drawback은 취소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또한 뒤로 물러가면,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배교하면. 그러니까 배교하면이에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여기서 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배교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당연히 기뻐하지 않겠죠. 배교하게 되면. 그리고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을, 그러니까 배교하게 되면 어떤 자가 됩니까? 멸망할 자가 돼요. 배교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세 가지죠. 예수님을 의미 없게 만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참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자는 어떤 자가 된다고요? 멸망할 자가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배교해서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제발 너희는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36절에 있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인내를 강조해서 문장의 제일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인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말한 히브리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에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그래서 인내를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켜낸 자들에 대한 예를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10장 지금 마지막 부분에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온 바로 유대인 조상들에 대한 예들을 전부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도입부에 해당하겠죠. 11장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인,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우리들은 정말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히브리서 지금 10장 이 후반부의 내용을 하게 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모든 가치관을 바꾸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아바타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얘기, 우리가 하나님의 아바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대사, 엠베서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을 지금 히브리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손해보면 어때요? 뭐 수백만 수천만 손해봐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거든. 하늘나라의 소망이 이 땅의 수천만 원과 비교가 할수 있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훨씬 더 값진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늘의 본향, 더 나은 본향.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이 세상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